자, 디지털 시대의 한국문학. 오늘은 정지돈 작가의 무한의 섬을 중심으로 어떠한 학문적 접근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밀리 오리지널 중 하나인 정지돈 작가의 무한의 섬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쉽게 만들 수 있는 초간단 요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집중하세요. 여기서부터 오늘 수업은 반려견이 자꾸 물어서 고민이신 견주분들,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사회적으로 올바른 훈육법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다 알아볼까요?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야 한다 싶어요. 일단 밥 먹을 사람 나. 자, 무한의 섬은 이런 내용입니다. 자, 여기까지 해가지고 시험범이에요. 다시 정리하자면, 어느 날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. 이러한 시대에 정지돈 작가를 비롯한 모든 존재들이 차례대로 지구상에서 소멸해간다. 주인공은 얼마 전 자신이 목격했던 거대하고 신비로운 존재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. 아이고, 눈들이 다 딴 데로 가 있어요. 아,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잠깐 인생 얘기를 좀 하고 갑시다. 내가 여러분만, 야, 그냥 나 깨우지 마라. 봐봐, 잘자. 사랑을 담아서 윗사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. 자, 기다려. 가장 살기 있을 때 왜 이렇게 딴짓을 하는지 그때는 모두가 알지 못했다. 요즘 주인 애들은 할 점은 버릇이 없어. 너무 복지마세요. 세계의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이 순간, 이제 유일한 해답은 그녀뿐이다. 세상을 구하기 위해 다시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으로 망설임 없이 향함. 사라져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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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는데 뭐냐?